여기는요 계족산입니다. 저희 비례동, 대전 비례동에 살고 있는 바로 저희 아파트 사는 뒷골목에 특별히 아름다운 계족산 오늘 산책하러 올라왔는데요. 와,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그냥 갔어. 원래 샤랄라가 동영상 대장이잖아요. 자, 낙엽이 그렇게 찌고 더위가 있더니 어느새 더위는 물러가고 예쁜 낙엽들이 이렇게 너무 예뻐서 제가 살살 찍어봅니다. 산책로 전정 하늘을 찍어볼게요. 하늘이 더 이뻐요. 하늘이 그림 그렸어요. 물감으로 세상에. 자, 11월의 첫날 뒷동산으로 산책길을 나왔다. 오, 너무너무 예쁜 풍경이에요. 새소리 들리죠? 자,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 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감탄사가 절정해서 하늘도 너무 예쁘고. 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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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가을을 접하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이에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